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5장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4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 거기까지. 오늘 이요한 목사님이 그 학위 수양회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며칠 좀 일찍 왔으면은 좋은데. 오늘 여기에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이사야 53장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53장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5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죄를 그 대신해서 그 대속하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사야 55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설교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장을 잘 읽어보면은 55장 그 내용 속에 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넘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되어 있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나아오라, 오라, 와서, 그 다음에 나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나오라, 그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장은 대속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55장은 초청하고 부르시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기록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초청해서 쉽게 안 올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안 올 것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로 꼭 돌아오도록 요구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55장 그 내용 속에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내용은 특별히 영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사야 55장 3절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미쁜 은사를 주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사야 53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사람들은 아주 값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초청을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천국 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얼른 해서 얼른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기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 저는 아무런 돈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까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로를 내세워서 갈만한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3절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타락했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까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의 기시리라.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그 죄인보다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그러니까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대충 들을까봐 3절 이렇게 해놨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막상 그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충 듣고 흘러넘길까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또 이 문제를 뒤로 미룰까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제발 뒤로 미루지 말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를 포착하고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장까지만 나올까 봐 그리고 목회자 앞까지만 갈까 봐 여기서 여러 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떤 사람은 교회당 앞까지 옵니다. 어떤 목회자 앞에 가서 말씀까지 듣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당까지 가라 그렇게 말 안 했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까지 와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주님은 이것까지 걱정하는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물 앞까지 와서 물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나 물까지 나오고서는 안 되고 물까지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물가에까지 와서 물을 먹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까지 옵니다. 앞까지 오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아오라 했는데 자기의 그
죄된 생각이라든가 그 길을 가지고 돌아올까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에서 같은 경우는 회까지만 하고 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늠조다도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하기까지만 했는데 주님께로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에 회까지만 하고 주님 떠나버렸잖아요. 회까지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해는 안 하고, 회는 안 하고 개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사람은 앞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자기의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말씀하기를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기만 하고 안 돌아오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거리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을까 봐, 또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이렇게 말이 나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자기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집어넣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신 사실이 있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만 상당수의 사람이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 특별히 3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을 보시죠. 이사야 42장 20절. 4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보지만은 실제로 보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을 듣는데 듣지 못할 수가 많이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이 동원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많은 것을 보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그 마음에 유의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건너가 버리고 말잖아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듣는데 그게 귀를 기울이고 안 들으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집회를 몇 번씩 하나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한 번에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조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씀에서 2절을 보시면은 내 귀를 지혜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기울이며, 자, 귀가 동원되죠.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입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이나 감추인 보배 찾는 데는 눈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과 발이 동원되어야 되죠. 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귀도 동원되고 마음도 동원되고 입도 동원되고 자기의 눈도 손도 발도 전체가 다 동원되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아주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올바른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한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앞자리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성경은 항상 새로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으면 그거 다 아는 적이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데 장애되는 요인을 말씀하시면서 관심이 없이 듣는 그것은 위험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맡기고 부탁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55장에서 6절을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도 하나님이 아마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이 말씀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그 공생애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때가 오는데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구스넷이 아시죠?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필립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마 천국에 가보면은 그 순간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만일 그때 그 기회를 탁 무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영영 구원의 길을 잃는 거잖아요. 죽음을 건너간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고 되어 있죠. 죽음 건너가서는 내가 그때 그 내 영혼의 문제를 물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했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은혜 시대 구원의 기회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만날 만한 그때 찾으라 그 부르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요.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막 성경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막 성경 얘기 주 얘기를 쫙 하는데 그때 제가 별로 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려고. 그때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구절 때문에 딱 붙잡혔냐면은 이 성경책을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려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발에 먼지까지 틀어버리라 그랬다. 그 얘기 듣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발에 먼지까지 틀어버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겁이 들고 나더라니까요. 여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있는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속문 좀 치고 들어보자. 그런데 듣다가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 참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바로 맞은편 방에 있는 친구가 구원받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 인도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때 그 구원받을 만한 그때 내가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기회가 잘 포착이 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르라. 자,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기를, 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저는 공도도 없습니다. 공도 없어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이 당시가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 자기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 빨리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내 앞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와서, 목마른 자들은 물 앞까지 와서 분명히 먹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강도 두 명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구조되는 바로 주님 옆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목말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 앞에서, 강 앞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한 강도는 강물 옆에서 목말라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성경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 무슨 구절이 있죠? 마시라. 자, 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 앞까지 오면 안 되죠. 물 앞까지 와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물 앞까지 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까지 와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성경 잠언 9장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지혜가 주님입니다. 일곱 기둥이 있는 집은 아주 대굴 같은 큰 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주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을 무조건 초청하는데, 어리석음을 버리고 와서, 오기만 한데 와서, 그 다음에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어라. 그러니까 와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까지 와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제 초청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하고 비교해 놨습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비가 내리고 그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비와 같은 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올바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릴 때 무엇으로 살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백부장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감당치 못해서 자기 어떤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 하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고쳐주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100명의 군사에게 내가 말하면은 10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 크다 그랬죠. 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사람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몇 명이 움직이죠? 100명이 움직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죠. 천부장의 명령 한마디로 1000명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총사령관이 있다면은 군대 총사령관이 한번 말하는 거로 군대 전체가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로마 전체가 움직이죠. 그 사람은 백부장은 권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말로도 100명이 움직이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로 로마 전체가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주님이 만드신 분이 사람이니까 말씀 한마디면 당장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정말 크도다. 믿음 크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이지요. 주님은 왜 그 말씀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실 때문에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도 말씀이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은 내가 말씀으로 너희 영혼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뭘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힘이 있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거침돌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적으로 내게 나오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5장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다윗을 증거로 세우고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자고 예수님은 명령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가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조금 드러났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고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고 성경에 다니엘의 하나님 이런 말 나와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드러났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히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사람을 대하고 다루는 그 모습하고 실제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참으로 겸손한 분인 걸 알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실수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정확히 드러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고 이 신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 그랬죠?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민에게 가장 정확히 증거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전 인류에게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도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뭐라 그랬지요?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도행전 10장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분명히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만민의 증거입니다.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사람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는데 만일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신 그것을 배척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 말은 딱 고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아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관해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서 아무리를 짐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첫 번째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에게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5장 4절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자,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에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자, 예수님은 만민에게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인 동시에 인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 그리고 명령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인도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그 구원 받은 사람을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그때부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인도자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에는 부르시는 손이 붙잡는 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11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뭐라 그랬지요?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건 무슨 손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손이죠. 돌아오라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손입니다. 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왔단 말이죠.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1절 여호와여, 그 다음 무슨 손이죠?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을지라도, 이 부르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위했는지 그 하나님 열성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부르시는 손인데 정말 부르심에 딱 응답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28절에 내 손이고 29절에서는 아버지 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죠? 예수님의 손과 그 아버지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이 죄에서 딱 돌이키고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 손에 딱 붙잡혀서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손이 작습니까? 큽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죠, 이게. 시편 31편에 31편 5절에 15절에 보시죠. 15절에 내 시대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주님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주님이 그 부르시는 손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딱 붙잡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대가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 노래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손 안에 딱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아무리 곁길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두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기어코 인도해 가지요.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 코가 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 좀 늦게 구원받을 걸 개이 빨리 구원받았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가자니 이제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뭐 얻어맞는 건 뻔한 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니 죄가 끌어당기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생애에 대해서 간섭하신다는 게 사실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딱 거절하면은 주님이 손 놓는 사람도 많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버려 두사. 그 죄를 짓는데 내 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어코 붙잡아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시편 49편 49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세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대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증거인 동시에 분명히 인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자, 인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딱 들어가면은, 말이 들어가면은, 아, 주님은 목자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양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인도자보다 좀 더 강한 말이 명령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인 동시에 명령자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자란 말이 들어가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종하고 군인, 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종 위치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주인이 종을 사듯이 피값으로 샀습니다. 주님 겁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주님 소유가 딱 된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도 하고 학생이 공부도 하고 무슨 일도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거, 주님 거, 주님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명령자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자라는 얘기는 사령관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의 어떤 군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명령에 아주 복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양떼로서 인도받는 것도 사실인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명령자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라는 거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동시에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는 뭐죠? 나는 종 위치에 있고 복종할 위치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은 주님은 명령자이기 때문에 복종도 해야 됩니다. 복종. 그래서 내가 내 편리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중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만민의 증거인 동시에 또 인도자인 동시에 명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자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인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군인 위치를 박차고 탈영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나중에는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장 19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좀 예레미야가 좀 그래도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역을 쭉 하다가 15장쯤 가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붙잡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까지 될 것이라. 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절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데 하도 안 되니까 주저앉을 수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오고 난 이후에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운동을 벌였지요. 대마라는 사람은 한때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르바하고 룻 알지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두 명. 룻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르바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오르바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온 롯,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다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 돌아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사도들, 역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생각하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명령자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5장 그 내용 속에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데, 사람은 무슨 불의한 일을 했더라도 그 불의한 일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올 수 있고 공로가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너무나도 타락한 사람도 얼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 수 있다는 걸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명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증거를 받고 정말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그와 동시에 주님이 명령자라고 하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명령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복종할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야 55장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사야 55장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민의 분명한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증거를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붙잡아 주셔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라 부르겠습니다. 예, 찬송가 예, 316장 마치겠습니다.